오늘부터는 강의의 시리즈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미국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미국 역사 이야기라고 해도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식으로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이민들이 물론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미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했겠지만은 또 그동안 다 잊어버렸고 또 미국에 직접 와서 살면서 그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 이민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강대강 좀 미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이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선사시대 역사가 미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가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그 인류가 인간이 언제 어디에서 인간이 시작이 되었느냐고 하는 것이 모든 역사가들의 첫째 되는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도 창조하시고 하와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믿는 내용이고 역사가들은 어떠한 그 과학적인 증거를 지금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생각할 때 인류의 발생지는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생겨나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에덴 농산이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동남아 쪽으로 와가지고 아시아로 들어와서 러시아 쪽으로 가서 그래서 알래스카로 건너가서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에서 미국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남미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에 지금 거기에는 바다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바다가 아니고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추웠기 때문에 지구가 아주 차왔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줄어들어서 거기가 그냥 육지가 드러났는데 그 후에 지구의 온도가 더 온화해져서
혼화해져서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많아져서 바닷물이 팽창을 해서 거기에 지금은 바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에 물이 아니고 육지가 되어서 육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캐나다로 알래스카로 왔다.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로 해서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되고 남아메리카도 되고 남부아메리카도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고 할 것이면 지금부터 약 4만 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이 이제 그 유목 민족들 노마딕 헌팅 게다링 게다라스라고 합니다. 유목 민족이고 또 그때 그 사냥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음식을 뭐 그걸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부 아메리카로 가서 이제 농업을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농업 민족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원시 문명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게한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올메크 소사이티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 후 400년 정도까지 계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센트럴 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농업을 했고, 그리고 거대한 돌 조각, 돌로서 조각해서 예술품을 만들고, 또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과 같은 그런 소규모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문명은 마야 문명인데, 이것은 기원전 300년에서 시작해서 기원 후 900년까지 계속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센트럴 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농업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은 템플, 종교 예배 장소를 만들어가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당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theocracy 신정제도, 말하자면 목사,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목사가 왕이 되는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보통 그 고대 사회, 원시 사회, 고대 사회 보면은 무당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마야 문명도 말하자면 무당이 왕이 되는 그러한 식인 것입니다. 그 신정 제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종교는 뭐냐고 할 때면 태양 숭배, 또 별, 달, 이러한 천체들을
천체 숭배를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웃 부족들과 무역도 했는데 가장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1년을 365일로 정해놓은 그러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명은 에스테크 문명이라고 하는데 에스테크 문명은 기원 후 1110년에서부터 1521년까지 이거는 별로 고대 문명도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센트럴 아메리카에 있었는데 이것은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인데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1500년경에 간략한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넷째 번 문명, 마지막으로 문명은 잉카 문명. 잉카 문명은 1100년에서부터 1533년까지 계속이 되었는데 현재의 페루 지방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참 많았는데 1200만 명의 국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퀘추아라고 하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원주민, 미국의 토종들 그러니까 미국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현대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그 용어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인종멸시적인 그러한 언어를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이란 말은 잘 요사이는 사용하지 않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국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종족들 가운데 아주 초기의 종족들 가운데 대표적인 종족은 한 세 종족이 있는데 아나사시 종족. 아나사시 종족은 1200년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 후 1800년까지 130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포코나즈 에어리아
Four Corners Area라고 하는 것은 코나는 내가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이 모퉁이가 코나죠. 코나 Four Corners 모퉁이 세네 개가 모였다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저 유타주 지금의 유타주 또 콜로라도주 아리조나주 또 뉴멕시코주 이네 주가 딱 붙어 있는데 그네주어그네 귀퉁이가 한때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코나스 그 지방을 후코나스 에아리아라고 한데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트라이 스테이트 에아리아라고 한 말을 들었을 줄 아는데 그거는 세 주가 접촉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트라이는 셋이란 말이고 스테이는 주 아닙니까?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그주 셋이 접촉해 있는 데가 어디냐고 하셨으면 이 필라델피아 부근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리고 캠든 여기가 이세 주가 딱 붙어 있는 곳인데 이것처럼 그네 주가 네 개의 주가 딱 붙어 있는 것이 그쪽에 서북부에 있는데 그 지방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나사지 종족은 이 지방에서 살았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호호캄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호호캄 종족은 기원 후 300년에 멕시코 쪽에서 아리조나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분 종족은 마운드 빌더스라고 하는데 마운드라고 하는 것은 흙무덤 또는 흙으로 그 템플 그 예배 장소를 만드는 그 흙으로서 예배 장소도 만들고 흙으로서 무덤도 만들고 하는 이것이 마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운드 빌다스니까 그러한 마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한그 아메리칸 인디안 말하자면 그 아메리카 원시 아메리카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원전 천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하이오 리버 밸리, 오하이오 강 주변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운드를 많이 만들었는데, 만개 이상의 마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그 주요한 세 종족들입니다. 그다음에는 유럽인들과 그 아메리카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13세기 기원 후 13세기에 스파이세스 그저 음식 만들 때에서는 스파이스
그 양님들 그리고 또 향료들 그리고 실크 비단 그리고 센트 이건 저 향수들 그리고 보석 이러한 것들 아시아에서 아시아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수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국, 인도, 중동에서 이러한 여러 물건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유럽인들이 거기에 가서 사서 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유럽에서 슬레이브 트레이드 노예 매매가 유럽에서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와서 유럽에서 사고 팔고 했습니다. 1492년에 콜럼부스가 지금 바하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티, 도미니칸 리퍼블릭, 큐바, 자메이카 이런 섬으로 이 콜럼부스가 다녔는데 그 후에 센트럴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와 남부 아메리카도 연안을 콜럼부스가 항해해서 다녔습니다. 이 콜럼부스가 생각할 때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캐리비안 여러 섬들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웨스트 인디즈라고 합니다. 웨스트 인디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인도가 아니고 콜럼부스가 잘못 알고 인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도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콜럼부스가 인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쪽 인도라 인도는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쪽 인도라 그래가지고 웨스트 인디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1502년에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사우스 아메리카 연안을 항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메리코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코가 이것은 인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독일 사람 지도를 만든 어떤 독일 사람이 지도를 만들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그것을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재의 아메리카 대륙을 이 독일 사람이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이다 이렇게 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이 사람이 붙여서 그래 이것이 지금도 아메리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는데 이것이 미국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대략의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메리카의 처음 역사 시작,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